fucking drunk.정기준 별세, 정기준 프로필. 작년 말부터 가상화폐 대책 업무를 도맡아온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잠을 자다 별세했다. 정기준 프로필. 출생 1965년, 대구. 소속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실장. 학력 피츠버그 대학교 경제학 박사. 정기준 실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8년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 정부 재정정책 과장. 주 OECD 대표부 경제공사,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등을 역임하고 작년 9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에 보임됐다. 정기준 별세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의 한 뉴스로 떠올랐으며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감론을 박 역시 뜨겁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기준 실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가족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재 정기준 실장의 정확한 별세 원인을 조사 중이다. 그는 최근까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이에 따른 루머가 잇따라 생성되고 있다. 정기준 실장의 별세 소식을 접한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황망한 분위기다. 특히 정기준 실장이 가상화폐 대책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컸다고 입을 모은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던 지난해 11월 말부터 국무조정실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구성했고 이후 거의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하면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기준 실장은 가상화폐 대책 실무를 총괄하면서 부처 간 의견 취합 및 조율 등을 담당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자, 그럼 정기준 별세,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정기준 프로필. 정기준 가상화폐 비트코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